자, 그러면 헤드 갑시다. 헤드 갑시다. 우선은 뒤통수죠. 아, 그리고 하기 전에 앞서서 지금 현재 그 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변신으로 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도색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녀석들은 지금 따로 떼놓고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그 뿔을 제외한 헤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얼굴을 가셔서 또 이제 확대를 해드려야죠. 눈 부분이 보이죠? 눈 부분을 또 붙여주도록 합시다. 건담의 눈을 붙여줍시다. 자, 이렇게 실을 잘 따서요. 이렇게 똑바로 세우셔서 머리를. 아, 네, 처리가 됐습니다. 잘 처리가 됐네요. 약간 손톱으로 쑥쑥쑥 하셔서 자리 좀 잘 잡아주시고요. 됐습니다. 면봉을 하니까 이게 또 약간 면봉에 털이 자꾸 묻어가지고 손톱으로 그냥 살짝 이렇게 긁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이제 뒤통수 부분 연결해 주시고요. 뒤통수 부분 꽂아주시고요. 예, 요렇게.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셨고 이제 마스크 달아주시고요. 시꺼먼 마스크를 달아주세요. 이렇게. 네, 우리 시꺼먼 우리 벤시 마스크가 들꽂혔네요. 됐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뿔 보세요. 아, 우리 사이커 프레임 멋들어집니다. 정말 아 죽이죠. 자, 여기다가 이제 양측에서 헤드를 고정해 주시면 되죠. 이게 어디냐 하면은 이렇게구만. 여기 보시면 이제 측면에 헤드가 보이시죠? 측면 헤드가 보이시고요. 이걸 꽂아주시면 되죠. 시커먼 우리 노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옆에서도 한 번 더 오시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박아주시고요. 요렇게 요래요래. 아우, 시커먼 벤시 시커멓습니다 정말로. 됐죠? 여기다가 이제 위쪽에 뿔을 마운트 시켜주시면 되죠. 아, 이제 진짜 그 빨리 금색 뿔이게 되네요. 금색 뿔이 떡하니 발리게 되면은 훨씬 멋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뉴얼에 보시면은 있는 뿔이 이제 떡하니 이제 달리게 되는 거죠. 현재 뿔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다음 것 같습니다. 현재 대충 도색을 좀 간단하게 해뒀죠. 예, 초점 좀 잘 안 잡히긴 한데 보시다시피 얼굴 다 돼있죠. 반짝반짝. 입실도 어느 정도 지금 도색을 해놨기 때문에 저거를 바로 뜯어가지고 바로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뿔은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이 녀석을 한번 또 살짝 띄워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까먹은 게 있는데 뿔 앞쪽의 부분에 실을 하나 붙이셔야 되는데 그걸 좀 정리해 주겠습니다. 지금 약간 공간이 있죠? 거기다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2번 뿔려줘서 보이시죠? 이거 살짝 올려줍시다.
보이시죠? 잘 하시고 이제 끝으로 그냥 칼럼 부품 눌러주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오씨 깔끔해. 좀 떴다 씨.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정리했습니다. 이걸 다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래 요래. 아 됐죠? 자, 애너하임에서 갑니다. 애너하임에서 우리 벤시도를 헤드 정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딱 소리와 함께 머리가, 우리 작은 이 머리가 처리됐습니다. 네, 멋진 벤시도를 네, 죽입니다. 느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 UC 시리즈에 또 올려주도록 합시다. 요렇게. 아 멋집니다. 정말 멋지네요. 보시다시피 우리 노른이 또 한 명 섰죠. 우리 유니콘들 사이에. 신안주가 아무래도 좀 너무 멋있기 때문에 조금 중립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 벤시 노른이 제 눈에 제일 멋져 보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벤시 노른 벤시 노른이었습니다 여러분. 벤시도를 이제 계속해서 뿔이랑 팔이랑 네, 무장까지 한번 진행하도록 하죠. 네, 오늘은 지난번 그 이제 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색을 한다고 또 처리를 못했었죠. 네, 오늘 뿔 처리해봅시다. 제가 이제 또 도색을 한다고 이렇게 나무젓가락에 럼너를 끼워서 도색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젓가락은 또 따로 치워주시고 하셔서 우리 뿔을 좀 정리해봅시다. 와 이거 보세요. 도색 안 된 부분은 이렇게 노랗게 원래 그 런너 색깔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무젓가락 꽂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게이트를 정리하셔야죠. 게이트를 정리해줍시다. 맥기 부품처럼 그냥 니퍼로 최대한 한 방에 뜯을 수 있도록 하고요. 상처가 나는 부분은 이렇게 또 건담 마크로 슬쩍슬쩍 이 게이트 상처난 부분만 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색깔은 좀 바르라서 좀 티는 날겠지만 아무래도 저희 방송 자체가 약간 라이트하게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똑같이 하시고 싶은 분은 이제 라카, 이 칠했던 라카를 똑같이 이제 칙 뿌린 다음에 그 고여있는 라카를 가지고 이제 찍어서 발라주시면 되죠. 네, 그렇게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좀 처리를 하죠. 네, 가겠습니다. 그 가셔가지고 우리 뿔이랑 이제 그 가슴팍에 있는 포인트랑 그리고 이 뒷날개들을 나중에 정리하고 그렇게 정리를 지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썰어줍시다. 슬쩍 멀찍이 한 칸 썰어주시고 썰어주세요. 실이 벗겨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실이 벗겨지면 안되니까요. 네, 우리 소중합부를 고이고이 간직해주시고요. 지금 이 노래는 네온 스톰이란 노래입니다. 자, 한 번 더 썰어줍시다. 아, 조심조심 하셔서 우리 황금뿔을 아이고 정리가 안 된다 보다. 이제 정리가 돼 있긴 한데 좀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팍도 모가지 모가지와 가슴팍을 연결한 부도 정성스럽게 썰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날개만 남겨두고 정리를 해줍시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뿔을 좀 더 정리합시다. 한 방에 썰겠습니다. 한 방에. 게이트가 작아가지고 별 티도 안 나네. 보시다시피 지금 잘 안 보이죠? 요렇게. 와 빛나는 반사광 좀 봐라. 쩐다 그지?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해놨습니다. 이쪽도 썰어주시고요. 게이트가 워낙 작게 처리가 돼있어가지고 이게 처리를 해도 별 티도 안나네요. 야 됐습니다. 반짝반짝 뿔입니다. 뿔. 예. 쭈루루루루루루 멋지고. 예, 멋집니다.
직접 측면도 잘 썰어 주시고요. 살짝 티가 나는 부분은 또 이제 우리 건담 마크를 이용해서 슬쩍슬쩍 처리해 주겠습니다. 이건 이제 스티커 뒷부분인데 여기다가 좀 짜주시고 먼저 슬쩍슬쩍 좀 짜주시고 살짝만 찍어서 콕 찍어서 묻혀줍시다. 살짝 좀 잘린 게 티가 나죠. 됐습니다. 가려주셨죠? 이렇게 처리해 줍시다. 간단하게 갑시다. 우리 라이트하게 이쪽도 가셔서 뿔을 썰어주시고요. 이쪽도 뿔을 썰어줍시다. 최대한 시간을 적게 쓰고 즐기는 취미생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이쪽도 게이트가 잘 처리되어있죠?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이제 됐어요. 화막이 쏙 밀어나면 이렇게 뿌리 처리됐습니다. 우리 황금의 댄시도를. 와, 근데 진짜 이거 도색 쩌네요. 진짜 좋다. 그지? 야, 여러분 이 광점 보세요. 쩔지 않습니까? 야, 진짜 이거 메탈릭 골드 절상 같네요. 어떤 제품이냐면 군제 마카입니다. 군제 골드인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네요. 예, 약간 좀 더 노란 쓰면 좋겠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상당히 반사가 좋아. 이렇게 해주셔서 대가리가 처리됐고요. 그리고 이제 모가지를 꽂아주셔야죠. 목을 위쪽에 슬쩍 꽂아줍시다. 목을 위쪽에 슬쩍 꽂아줍시다. 요렇게. 됐죠? 야,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머리 앞쪽엔 또 이제 실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또 실을 잊어주시면 안 돼요. 색깔이 요 5번 실이죠. 5번 실 우리 몸통 색깔이랑 똑같은 실이죠. 그걸 좀 마무리 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까셔서 요 색깔은 또 이제 제가 도색을 따로 할 생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실 하라는 대로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좀 초점 조절해야 되겠구만. 잘 보이시죠? 이제 가셔서 여기 측면에다가 좀 붙으란 마. 네, 잘 붙었네요. 이렇게 해서 핀셋으로 슬쩍 싹 잠시만 조금만 긁어줍시다. 긁어주시고요. 이걸 슬쩍 꺾어주시고 다시 다음 편 옆면으로 가셔서 말이 없어지는 BJ 신중해졌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주시면 됐죠. 네, 됐죠. 조금 튀어나왔네. 에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처리됐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포인트가 처리됐죠. 예, 살짝 삐져나가긴 했지만 우리 포인트가 멋지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꽂아줍시다. 요렇게 다시 초점을 가셔서 요렇게 이렇게 꽂아주시면 우리 황금의 사이코 프레임을 달고 있는 벤시가 처리가 됐습니다. 멋져부려. 에, 아주 멋집니다. 아, 왜? 아주 좋았어. 아주 좋은 배신으로.